양주 씨가 감동 365 실현을 위한 공영 주차장 두 곳을 고읍지구와 엄상마을 일대에 조성해 주차난 해소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는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광사동 679-2번지에 28면, 고암동 235-3번지 엄상마을 일대에 128면 등총 15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실시한 양주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 결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포함된 곳으로 그동안 부족한 주차시설로 이면도로 내 불법 주정차와 교통정체 등 주차시설 확충이 절실했던 곳인데요. 공영주차장 개설로 그동안 골목길 인근에서 무단주차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이나 인근 사업장, 출퇴근자들의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꾸준히 제기돼 왔던 엄상마을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지난 5월 회천지구 일부 구간을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우리 시는 7월 고읍지구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고, 8월 중으로 엄상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등 감동 행정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고읍지구 및 엄상마을 공영주차장 개설은 주차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고읍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한혜란이었습니다.